안녕하세요. 텍스 솔루션부 절세연구소 문정현입니다. 지킷의 4편 연금과 세금 리뉴얼 네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운용한 다음 최종적으로 노후자금 사용을 위해 인출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금 수령인 경우와 연금 외 수령인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금을 이해하려면 연금계좌를 단계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서는 연금계좌의 납입 단계와 운용 단계의 과세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이 자금은 노후를 위해 사용하겠죠? 이때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의 과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는 내가 불입한 금액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퇴직금도 있을 수 있으며 운용 수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을 인출할 때 세법에서는 그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요. 1순위로 내가 불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가장 먼저 인출되었다고 봅니다. 2순위로 퇴직금을 인출했다고 보고 마지막 3순위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이 인출된다고 봅니다. 이때 1순위로 인출되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 제외됩니다. 다음 2순위로 인출되는 퇴직금과 3순위로 인출되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이냐, 연금 외 수령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연금 수령이고 나머지는 연금 외 수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연금 수령이란 법정 요건을 갖춰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도 연금 수령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8화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화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받는다고 무조건 다 연금 수령인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 55세 이후 인출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이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연금이라는 것이 노후 자금을 위한 용도이다 보니 이런 나이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금 계좌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인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노후 자금을 위한 용도이다 보니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당 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입 기간 요건이 불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해야 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지 말고 나눠서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있으면 앞서 설명한 납입 시 과세 이연 혜택은 물론이고 연금 수령 요건 중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만 55세가 넘으면 바로 연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것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하는 산식을 보면 연금 계좌의 평가액을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의 120%를 연금 수령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보통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연차는 1년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분모는 11 빼기 1이 되어 10이 됩니다. 즉, 나의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10년 동안 나눠서 받으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연차가 6년부터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1 빼기 6이 분모 5가 되어 나의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5년 동안 나눠서 받으면 연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고 시간이 지나서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연금 수령 한도가 없어 전부 인출해도 연금 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해부터 계산합니다. 즉, 실제로 내가 연금 수령을 신청한 날과 무관하게 나이 요건과 가입 요건을 충족한 해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2023년 현재 만 57세인 고객이 2016년에 연금 계좌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고객이 2023년에 연금 설계를 시작했을 때 연금 수령 연차는 몇 년 차일까요? 일단 만 55세가 되는 해는 2021년이고 가입 기간이 5년을 경과한 해 또한 2021년입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연금 수령 연차를 기산하게 되어 2023년에는 3년 차가 됩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의 평가액에서 11 빼기 3을 한 8로 나눈 후 120%를 곱한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가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연금 수령이 아닌 연금 외수령은 무엇일까요? 연금 외수령이란 세법상 연금 수령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계좌를 해지해서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앞에서 배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도 연금 외수령으로 봅니다. 이어서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고객의 연금 계좌 평가액이 3억이고 현재 연금 수령 연차가 3년이라고 가정해 보면 세법상 산식에 따라 연금 수령 한도는 4,5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5천만 원을 인출했다면 한도 내 수령인 4,500만 원은 연금 수령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500만 원은 연금 외 수령이 됩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내용의 키워드는 연금 계좌에서 받은 돈은 연금 수령 또는 연금 외 수령이다 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1차적으로 연금 수령 또는 연금 외 수령으로 구분합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 가입기간, 연금 수령 한도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요건인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금 외 수령이란 해지 후 수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 등도 연금 외 수령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직금이 있는 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어떻게 과세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